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옵션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금 날씨가 갑자기 이제 추워졌습니다. 늦가을인데 겨울이 입동도 지나고 해서 곧바로 좀 추워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올 여름부터 이상 기온이 지금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국내 증시를 보면 오늘 기준으로 코스닥은 1000을 어떻게 넘겼고요. 아직 코스피는 3000을 아직 못 넘겼습니다. 미국은 훨훨 나는데 국내는 많이 좀 약한 편이고, 자, 미국을 보면 S&P 같은 경우, 미국 지수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특이사항은 달러가 갑자기 95를 넘어서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급등하는 바람에 모든 통화는 거의 다 하락 추세고요. 근데 또 금리 인상 때문에 갑자기 금리 인상된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도 급락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 주 가장 큰 해외 시장에서 화두는 금리와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지수가 오르니까 오늘 보니까 원래 달러 가격이 오르면 모든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산물만 좀 예외고, 아마 농산물이 날씨 영향을 좀 받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을인데 지금 추수를 다 마무리 지어야 할 상황이고, 또 밀 같은 경우 겨울 밀, 뭐 봄밀, 밀도 파종을 해야 하는 시기고, 그런데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농산물만 지금 좀 상승하고 있고, 원유도 오르다가 좀 주춤하고 있고요. 지금 달러가 지금 전 고점을 뚫고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가격을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달러가 원자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모든 통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달러 지수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계속 전략 강의인데, 지금 솔직히 요 20강 그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18강으로 말한 것도 같아요. 원래 20강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아마 순서대로 18강, 19강, 20강 됐어요. 이 제목 자체에서는 표기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아마 올려놓을 겁니다. 18강, 19강, 20강.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해 보니까 오늘이 20강이 맞는 것 같아요. 전략 강의, 양매도 대응 방법입니다. 지난 네 번에 걸쳐서 양매도, 등가 양매도, 등외가 양매도, 또 양매수, 등가 양매수, 등가 양매도, 등외가 양매수, 등외가 양매도, 그다음에 먼 외가 양매수, 양매도,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극외가 양매수, 양매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만약에 양매수, 양매도, 양매도 위주니까 양매도를 갔는데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내 의도하고 반대로 흘렀을 경우에. 그럴 때 대응 방법도 오늘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부터 해외 옵션 공부 방법입니다. 이 강의를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게 무슨 지금 강의, 20강 강의만 딱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지? 무슨 뭔 별나라 얘기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 본 강의를 1강부터 20강까지 다 듣습니다. 오늘 강의까지.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합니다. 질문은 어디에서? 자,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이 안내될 겁니다. 추가 소통할 수 있는 그 번호입니다. 방 번호입니다. 4854. 4854를 검색 치시고 들어오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으면서, 1강부터 들으면서 모르는 것은 그때그때 질문하십시오. 처음에 옵션 매도가 뭐냐 비율을 이용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궁금한 것은 곧바로 소통방에 들어오셔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1강부터 4강을 반복 청취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게 들어도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 개념이 어렵습니다. 공부하고 나면 쉬운데 처음에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콜옵션, 풋옵션, 매수, 매도. 매수는 알겠는데 매도는 뭐지? 처음부터 매도할 수 있대. 주식하고는 달라. 그래서 그런 용어 개념들. 자, 요 제 강의를 보는 방법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델리 TV 치고 박명균을 쳐도 되고 더 구체적으로 박명균 치고 해외 옵션 1강 또는 또 2강 이렇게 검색하면 제 강의가 아마 19강까지 아마 20강 찍으면 20강까지 모두 나옵니다. 그걸 다 시간 내면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됩니다. 대충대충 보지 마시고 끊어서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아, 이것도 내가 모르는데 질문해도 될까? 창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질문했는데 저도 좀 헷갈려요. 그러면 저도 다시 공부해서 나름대로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저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저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1강, 2강, 3강 정도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해외 옵션 매도를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할 수 있는 증권사는 어디인가요? 국내에서 해외 옵션 매도를 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설사 해외 옵션 매도를 매매할 수 있는 증권사를 하더라도 종목이 다 달라요, 증권사마다. 일부 증권사는 정말로 몇 개 안 되고 또 어떤 증권사는 좀 여러 개 되고 또 어떤 증권사는 더 많고 방송에서는 뭐 특정 증권사는 언급을 못하는 관계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그때 자세히 야, 어떤 증권사를 사용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실은 국내에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증권사를 언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좀 더 또 아닌 증권사가 들으면 좀 기분이 언짢을 것도 같아서 그냥 여기서는 언급을 않고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자 구체적으로 어떤 증권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국내에는 정말 제한적입니다. 옵션 매수는 많은 증권사가 허용을 해요. 그런데 옵션 매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증권사가 좀 막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 안 됩니다. 그 몇 개 안 되는 그 증권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런 남들이 안 하는 곳에서 수익은 창출되는 겁니다. 자, 또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1강, 2강 내용입니다만은 기본 개념만 살짝 복습하고 나가겠습니다. 옵션 매도와 옵션 매수의 개념입니다. 뭐 길게 설명을 못하고 자, 콜옵션 매도 지금 콜옵션 매수도 있지만 콜옵션 매도 제가 피력하는 것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옵션 매수가 아니라 옵션 매도이기 때문에 콜옵션 매도가 뭐냐? 자, 선물이 원유 선물, S&P 선물 그러잖아요.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콜옵션 매도 진입합니다. 반대로 콜옵션 매수는 무슨 말이냐?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입니다. 완전히 틀리죠? 개념 자체가. 콜옵션 매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원유가 지금 80달러인데 9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거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달러 얘기 나왔잖아요.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 100달러 잡았습니다.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원유가 현재 80달러인데 한 두 달 후에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 1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요 콜옵션 매수를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콜옵션 매도는 뭐냐? 절대 100달러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콜옵션 매도를 진입하는 겁니다. 이 100달러를 기준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콜옵션 매수는 뭐라고요? 현재 원유가 80달러인데 100달러까지 오를 것 같아. 그러면 100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1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버튼을 누를 때 콜옵션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콜옵션 매도는 반대예요. 절대 100달러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매도 버튼을 누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주식은 처음에 진입할 때 매수만 하잖아요. 삼성전자 7만 원이야. 8만 원까지 오를 거라 생각하고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진입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처음부터 매도 버튼을 누른 거예요. 이렇게 질문 들어와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매도합니까? 하나의 거래 방법이라는 겁니다. 물건이 없어도 매도할 수 있어요. 이게 콜옵션 매도입니다. 그럼 또 하나. 이번엔 푸드옵션 매도 보겠습니다. 푸드옵션 매도는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푸드옵션 매도 진입합니다. 반대로 푸드옵션 매수는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푸드옵션 매수 진입합니다. 이걸 잠깐 설명하시면, 현재 원유가 80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100달러 얘기도 나오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경기가 좀 꺾일 수 있지 않겠냐. 미국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게 않겠느냐. 그러면 원유 경제가 좀 활성화가 안 되면 원유도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어떤 분들은 좀 많이 하락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60달러까지는 또는 누구는 50달러까지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현재 원유가 80달러인데 60달러까지 혹은 50달러까지 하락할 것 같아요. 2, 3개월 안에. 그러면 그분들은 뭐야? 푸드옵션 매수입니다. 원유가 현재 80달러인데 60달러까지 하락할 거야. 또는 50달러까지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60달러를 중심으로, 50달러를 중심으로 푸드옵션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푸드옵션 매수는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는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푸드옵션 매도는 뭐냐?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현재 원유가 80달러인데 절대 6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또 50달러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이게 푸드옵션 매도입니다.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면 1강, 2강, 3강, 4강 그 부분을 반복해서 청취하시면 지금 이 설명한 부분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시간만 되면 매 강의 때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조금이라도 푸드옵션 옵션 매수와 매도 개념을 알아야 이 강의를 처음 강의 듣고서 다시 1강부터 공부할 수 있는 그 의욕이 생길 것 같아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강부터 들으라면 들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살짝 맛보기로 이렇게 푸드옵션 매도가 뭡니다. 콜옵션 매도가 뭡니다. 콜옵션 매수가 뭐고 또 푸드옵션 매수가 뭡니다. 라고 설명하면 좀 더 1강부터 들을 동기가 보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 푸드옵션 매도, 콜옵션 매도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잠깐 이거 설명할게요. 아까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도 설명하겠습니다. 골드 12월물 금입니다. 금 12월물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추세선을 그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또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습니다. 요 추세선만 잘 봐도 이건 주식이든 선물이든 다 통용됩니다. 이평선도 있지만은 이 추세선도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추세선이 여기서 뚫으니까 계속 오르죠, 지금 금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추세선에서 닿진 않았지만은 혹시나 닿으면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뚫렸으면 이 추세선에서 선물 단순하게 지금 선물 차트만 보겠습니다.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올라왔어요. 뚫렸어요. 그럼 올라간다 생각해야 돼. 그런데 다시 내려왔어요. 여기서는 손절해야 되겠죠. 입절이나 손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이때 들어가야죠. 이때 위로 뚫을 때 매수를 바라볼 때는 또 기회되면 이 추세선 설명할 겁니다. 지금은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설명할게요. 자, 현재 1865, 1855 정도 됩니다. 요 차트가. 요 제일 위에 고점이 언제입니까? 3월 7일, 2020년 3월 7일 날 2127 정도 돼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 2, 3개월 후에 금이 2100달러까지 올 수 있을까? 혹은 2200달러, 2300달러, 24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1955, 2055, 2155, 2255, 100, 200, 300, 400, 400포인트 위에 2225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혹은 누구는 더 높게 2325, 500포인트 위에. 절대 2300, 2200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뭐 한다고요? 콜옵션 매도라고요, 매도. 2300까지, 2200까지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오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은 콜옵션 매도 들어간 매도. 그럼 풋옵션 매수는 뭐냐? 지금 오르는 추세입니다. 선물이. 요 하단 한 번, 두 번 부딪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한 번 부딪혔죠? 계속 요 저점 1677입니다. 저점이 1677이 가장 최근의 저점인데 제 아무리 금이 하락해도 1500달러 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추세가 오르는 추세야. 금이 상승 추세야. 그러면 1500달러 혹은 좀 공격적으로 1600달러까지는 현재 1855입니다. 1855인데 160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뭐 들어갑니까? 풋옵션 매도입니다. 이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도 개념입니다. 어디까지? 2500까지. 2500도 가격이 있습니다. 2500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 혹은 1500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2500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는 콜옵션 매도. 1500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풋옵션 매도.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85%가 옵션 매도가 옵션 매수에 비해서 우위가 있습니다. 그냥 다트로 눈 감고 찍어도 옵션 매도가 더 유리해요. 더 자세한 것은 제 강의 1강부터 4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 개념 마스터하십시오. 그 다음 양매도 진입 시 대응 방법입니다. 전번 네 번의 강의 걸쳐서 양매수와 양매도 살펴봤습니다. 행사가별로 이렇게. 근데 오늘 그냥 일반적으로 먼 외가격으로 양매도 진입했을 경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구 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때, 연구할 때 양매도에게 불리한 종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원유를 가지고. 원유가 한동안 한 방향으로 계속 올랐거든요. 한 방향으로. 그럴 때 옵션 매도자에게는 불리해. 그런 옵션 매도자에게 불리한 종목을 일부러 선택해서 먼 외가격 대응 방법, 손절이라든가 대응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리한 종목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차트만 보면 대략 70달러에서 85달러까지 한 방향으로 계속 상승했어요. 그럴 경우에 콜옵션 매도는 뭐예요? 콜옵션 매도는 어디까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디까지는 절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한 방향으로 계속 갔단 말이에요. 계속 올랐어. 그러면 콜옵션 매도자에게는 좀 불리해요. 콜옵션 매수자가 유리한 겁니다. 그런 종목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꼭 설명할 때 전문가님은 유리한 종목만 고릅니까? 아닙니다. 일부러 지금 안 좋은 종목을 골라서 대응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12월물 원유 12월물 옵션으로 연구해 봤습니다. 두 가지 연구했어요. 2월물 옵션과 원유 하나만 가지고 원유 12월물 옵션과 원유 2월물 옵션으로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원유 12월 옵션 만기일은 11월 16일입니다. 약 4개월 전에 먼 외가격을 양매도로 진입했다고 가정합시다. 4개월 전. 이때부터 4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먼 외가격인가? 이것도 이제 지난 강의 때 설명했습니다. 그 투자자마다 다 달라요. 먼 외가 가격을 보는 눈이. 4개월 정도 남았으니 약 300달러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익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입니다. 300달러 정도면 뭐 4개월 남았는데 증거금 대비해서 좀 적당하지 않을까. 좀 보수적으로 운영했을 때. 그래서 요 가격 행사가를 보지 않고 가격을 보고 300달러 정도를 먼 외가격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 4개월 전 가격 중심으로 요 프리미엄 요 옵션 프리미엄이라 그럽니다. 옵션 프리미엄 가격 기준으로 300달러 정도인 행사가를 찾습니다. 양쪽에 콜과 풋 양쪽에 7월 16일 선물 정상가가 69.41이에요. 69.5로 잡읍시다. 그럴 때 300달러 되는 것이 콜 옵션은 97 정도. 이게 70달러 잡으면 70달러 잡으면 요 69.5를 97 약 27포인트 위입니다. 아래로는 40 약 30포인트 아래입니다. 그럴 때 가격이 약 300달러에 형성돼 있었어요. 정상가 기준으로. 이걸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6일 정상가 69.41입니다. 69.5로 잡읍시다. 69.50으로. 그럴 때 요 차트에서 보면 40달러가 여기 있죠. 저 아래죠. 지금 40달러 최근에 온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70달러, 97달러 여기입니다. 여기는 30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현재 가격에서 7월 16일 날 가격에서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27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 300달러더라. 그러면 저는 이제 요 300달러 되는 콜은 97, 40은 풋은 40. 이게 무슨 말이다? 현재 가격이 69.5인데 4개월 후에 절대 원유 가격이 97달러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97달러를 기준으로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것이고 40은 무슨 의미냐? 절대 4개월 후에
원유가 4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40을 기준으로 해서 푸드옵션 매도입니다. 이게 양매도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이때가 8월 한 20일 정도 되겠네. 20일 되겠네. 이 정도. 많이 내렸죠? 얼마 정도입니까? 50일 정도. 60일. 69에서 60일 정도. 8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근데 기간은 좀 있었죠? 7월 16일이니까 한 달 좀 넘게 걸쳐서. 그러다가 여기서 박스권에서 형성되고 있다가 이때부터 박스권을 뚫으니까 계속 올랐습니다. 요 제가 지금 요 차트 화면을 요 97은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HTS 화면을 켜면 이 그래프가 아닙니다. 이게 97이 안 보여요. 97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요 수치를 더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좀 좁아 보입니다. 원래는 더 이게 간격이 넓어 보여요. 이렇게 등락폭이 더 커 보여. 원래 차트는 이게 눈으로 보면 이것도 큰 겁니다. 지금 상당히 상승했어요. 이때 얼마? 69.43? 69.5에서 얼마? 85점까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그러면 자, 콜옵션 매도자에게는 비록 97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러면 요 기간에는 분리할 수 있다는 거. 또 요 기간에는 푸드옵션 매도자에게는 불리해요. 하락했으니까. 요 기간에는 콜옵션 매도자에게는 불리해. 그런 상황에서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콜옵션 행사가 97이고 왼쪽 오른쪽이 푸드옵션 행사가 40입니다. 7월 16일 날 각각 0.3, 300달러 되는 걸 진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합이 0.6입니다. 600달러 기준입니다. 600달러를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7월 16일 날 양매도 진입한 겁니다. 위로는 97달러, 아래로는 40달러.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아마 이게 금요일이면 월요일, 19일 월요일 겁니다. 그 다음 거래일 날에 0.73, 이 노란색이 딱 한 번입니다. 0.6보다 더 높은 가격 찾아볼게요. 합에서, 요 합에서 0.6보다 더 높은 것, 0.73 하나뿐이죠. 쭉 보십시오. 여기도 없죠? 여기도 없죠? 합으로 보면, 양 합으로 보면, 어? 아까 차트에서는, 자, 차트 보십시다. 7월 16일에서 8월 한 20일 정도까지 푸드옵션은 여기서 거의 8포인트 정도 하락했으니까 푸드옵션은 매수자가 유리해. 그런데 정작 보면 9월, 8월 20일 정도까지 봅시다. 푸드옵션. 8월 20일 정도까지 보면 0.3인데 이때만 8월 20일 무렵 적어지다가 27까지 올랐죠. 그래도 0.3은 못 미치는 거예요.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났죠. 여기까지 한 달이니까. 한 달 더 지나니까. 그렇게 8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푸드옵션 매도 가격이 처음 7월 16일 날 진입한 것보다 더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콜옵션. 콜옵션 차트 보겠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이때가 한 9월 10월 초 9월 말 10월 초입니다. 이때 기준으로 계속 올랐어요. 85까지 10월 25일까지 최고점 찍었습니다. 그럴 때 콜옵션 가격 보겠습니다. 10월 25일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콜옵션 요 콜 97입니다. 300달러가 70달러까지 쪼그라졌습니다. 그러다가 10월 초부터 자, 이때부터 0.1, 100달러입니다.
100달러 수준에서 8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9월 이때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10월 4일 날 250달러 많이 올라왔죠. 80달러에서 250달러. 10월 25일 날 가장 최고점 찍을 때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월 4일 날 250달러입니다. 10월 4일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10월 4일 날 297 가격이 250달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97 가격이 350달러, 450달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최고점 찍은 날 더 가격은 쪼그라들었습니다. 낮아졌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문제입니다. 당연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0.33까지 올랐죠. 3호까지 가장 최고가 3호네. 10월 5일 날. 10월 5일 날보다 이 정도가 10월 5일 됩니다. 혹은 이 정도. 10월 5일보다 더 올랐어요, 가격은. 그러면 콜옵션 가격은 더 올라가야 돼. 근데 더 하락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참 옵션이 신기로워요. 오르긴 올랐는데 한번 잠깐 음봉 하나 보이죠? 음봉 하나 보이죠? 음봉 하나 보이죠? 음봉 하나 보이죠? 계속 요 양봉 계속 상승이 아니라 상승하더라도 약간 조정, 상승하더라도 조정, 상승하고 조정 계속 올랐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97은 이제 가망이 없어. 왜? 남은 날짜에 비교해서 11월 16일이 만기일입니다. 근데 10월 16일은 10월 초는 한 달 반 남았어요. 한 달 반 동안 97까지 안 간다고 배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기서 올랐지만은 콜옵션 97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어요. 이게 옵션의 가격 양상입니다. 변화 양상이에요. 양매도 갔으면 11월 10일 기준으로 그냥 다 마지막 가격 10달러입니다. 600달러짜리가 20달러로 쪼그라져 있습니다. 그냥 이때 이절하면 580달러 버는 겁니다. 굳이 만기까지 가져갈 필요 없이. 자, 정리하겠습니다. 12월물 옵션 연구 결과입니다. 한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상당히 올랐어요. 70달러에서 85달러까지 올랐어. 그런데도 결국에는 옵션 매도가 이겼습니다. 옵션 매수가 지고요. 그 이유는 자, 확률하고 잔존율입니다. 얼마 만기가 얼마 남았느냐. 옵션은 만기일이 있다 했습니다. 자기 생명이 다하는 날이 있어요. 이게 만기일이야. 현재 얼마 남았냐. 자기 생명이 다할 날이. 그것과 확률. 확률이 뭐라 했어요? 옵션 매도가 85%의 확률이 있다고요. 옵션 매수에 비해서. 옵션 매수는 15%밖에 확률이 안 돼. 100 중에서 옵션 매도가 85%의 확률이 있는 겁니다. 이길 확률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뭐니까는 옵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선물이 올라봤자 옵션 가격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동안 선물이 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움직여도 옵션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연구할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올랐으니까 선물이 올랐으니까 12월물로 하나 정해서 한번 연구를 해봅니다. 결과값을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난 불리하다 생각하고 연구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이렇게 수익 양합으로 따지면 개별적으로 보면 약간 이때는 콜옵션은 손실이었습니다. 300달러에 비해서 350달러 됐으니까. 근데 양합으로 보면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불리한 가격을 찾아보자. 불리한 한번 그런
날짜를 정해서 한번 옵션 매도자한테 불리하게끔 한번 연구를 해보자 라고 2월물 원유로 계속 진입했어요. 연구해 봤습니다. 12월물이 아니라 2월물로. 지금 만기가 더 많이 남았겠죠. 그랬을 때 옵션 매도자에게는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살펴봤습니다. 계속 옵션 매도자에게 불리한 날짜를 선택해가지고 왜? 양매도 대응 방법을 설명해 주려고. 아까 12월물은 양매도 대응 설명할 가치가 없어요. 왜? 200% 300% 손절 원칙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근데 지금 손절 원칙을 가르쳐야 돼. 여러분에게 지금 이 강의에서는. 대응 방법을 알려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2월물로 한번 연속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2월물 원유, 2월물 옵션 만기일은 1월 14일입니다. 4개월 전은 9월 14일이에요. 불리하다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원유 가격 71에서 10월 25일까지 82까지 거의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날짜가 꽤 남았죠. 9월 14일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 만에 일주일 후에 거의 120일인데 113일 남겨두고 선물이 한 방향 계속 갔습니다. 그럴 때 콜옵션 매도자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왜? 날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한번 의도적으로 옵션 매도자에게 불리하게끔 연구를 해봤습니다. 9월 14일 기준 대략 이때도 300달러 기준을 그냥 먼 외가로 생각하고 양매도 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9월 14일 날 300달러, 290달러 되는 가격이 행사가가 96.5였어요. 콜은 약 선물 가격 71 정도 됐을 때 풋옵션은 42. 이게 300달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격을 선물 가격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옵션 가격을 300달러 내외로 검토한다라고 가정을 세우고 나서 비슷한 것이 29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쫓아서 위로는 96.5달러, 아래로는 42달러를 한번 연구해 봤어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이 한 9월 14일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 정도가. 9월 14일 정도. 근데 9월 22일 이날부터 제가 이날 써준 이유가 뭐냐면 이때부터 계속 상승했다고요. 70.83부터 즉 71로 잡으면 71부터 10월 25일까지 얼마까지? 82까지 계속 상승했어요. 비록 약간의 하락은 있었지만은 그랬을 경우에 자 그러면 9월 14일 날 기준으로 위로는 96.5 잘 안 보이시죠? 96.5를 300달러 먹으려고 콜옵션 진입했어요. 아래로는 42달러 이것도 300달러 먹으려고 풋옵션 42 콜옵션 96.5를 가두리 쳤습니다. 양매도 진입했습니다. 이럴 때 가격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콜옵션 96.5 먼저 보겠습니다. 9월 14일 날 290달러 먹기 위해서 콜옵션 진입했어요. 얼마를? 96.5를. 그런데 10월 1일 날 0.6일이 됐네. 두 배가 살짝 넘었죠. 자, 200% 손절 원칙 혹은 300% 손절 원칙. 정상가 기준으로 그냥 200%나 300% 그 사이에서 손절한다 가정했을 때 이날 빨간 날 10월 1일 날 손절하는 겁니다. 놔뒀으면 10월 25일이 이날입니다. 가장 고점 찍을 때입니다. 1.14 가장 높죠? 1.14. 차트상으로 10월 25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몇 배입니까? 한
옵션 매수자는 이때 대박 터뜨리는 겁니다. 또 꿀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옵션 매도 위주로 가기 때문에 옵션 매도는 들고 갈 수도 있지만은 그냥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때 10월 1일 날 손절하는 겁니다. 손절하고 나서 이제 대응 방법이야. 그러면 풋 옵션 매도 보겠습니다. 42 풋입니다. 9월 14일 날 290달러를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풋 옵션 매도 진입했어요. 근데 계속 선물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풋 옵션 매도는 가격이 하락되겠죠, 가격이. 11월 10일 기준으로 0.07, 70달러입니다. 290달러가 70달러까지 가격이 낮춰 있어요. 왜? 계속 올랐기 때문에. 절대 42달러까지는 올 가망성이 없다 생각해서. 아까 콜옵션 96.5는 11월 10일 기준으로 0.53. 많이 줄어들었죠? 1.14에서 거의 두 배가 더 이 가격에서는 낮아졌죠? 올라봤자 이제 230달러, 240달러만 손실이에요. 들고 있었으면. 손절 않고. 근데 우리는 이때 10월 1일 손절했습니다. 손절하고 나서 오늘 강의의 포인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10월 1일 2월물 선물 정상가 74.5입니다. 콜옵션 행사가 96.5의 가격이 비록 5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우리가 처음에 9월 14일 날 진입한 거에서 5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10월 1일 날 0.61, 두 배가 넘었습니다. 손절하는 거예요. 0.29에 들어가서 0.61에 10월 1일 날 손절했어요. 그러면 0.32, 320달러 손실 보는 겁니다. 자, 곧바로 손절 후에 2월물로, 똑같은 2월물로 300달러 부근에서 또 진입한다고 가정해요. 콜매도를. 그때 행사가를 찾는 거야. 행사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300달러 선을 찾는 겁니다. 찾아 보니까 얼마가? 107달러가 300달러입니다. 이때 두 계약 매도 진입했어요. 차트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입니다. 10월 1일 날 청산했죠? 손절에 70 선물이 74.55일 때 콜매도 96.5 청산에 손절했어요. 얼마 320달러 손실 보고 그때 다시 또 기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300달러 선을 찾아보니까 107달러입니다. 107달러. 이날입니다. 이날 10월 1일 이날입니다. 비록 10월 1일 날부터 25일까지 많이 올랐어요. 그때 그냥 공격적으로 진입했다 가정합시다. 이날 107달러 74에서 74.5에서 110달러입니다. 107달러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70, 80, 74.5, 75로 잡으면 85, 95, 105, 32포인트, 32.5포인트 정도 더 위 가격이 300달러를 형성해요. 이때 몇 계약? 두 계약을 진입했어요. 근데 왜 두 계약이냐? 한 계약도 아니고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응 방법입니다. 손절했을 경우에 대응 방법. 두 계약 진입한 이유. 원래 의도는 우리가 처음에 96.5를 진입했잖아요. 얼마 먹으려고? 290달러 수익 챙기기 위해서 진입했어요. 그런데 손절했어. 이로 인해서 320달러 손실을 봤습니다. 최소 이 거래에서 원래 의도한 290달러 정도는 수익을 내고 싶어. 또 선물이 계속 상승했지만 너무나 상승하지 않았겠냐 생각을 해요. 좀 주춤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계약을 207달러에 진입하는 겁니다. 절대 107달러까지는 오지 않을 거 생각하고 지금 원래 의도한 금액을
수익으로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풋옵션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풋옵션 매도는 수익이잖아요. 자, 10월 1일 날 콜옵션 매도는 손절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건 뭐예요? 풋옵션 매도입니다. 풋옵션 매도 대응 방법입니다. 동시에 청산하고 콜 청산할 때 동시에 청산하고 양매도를 새로 구축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혹시 하락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청산해. 콜만 두 개약 남기고, 콜 두 개약 진입한다 했잖아요. 추가로 콜만 두 개약 남기고 청산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면 풋도 청산하고 콜과 같은 가격이 아닌 더 낮은 가격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니면 또 하나, 그대로 둘 수 있어요. 대응사입니다. 대응사. 그냥 풋옵션 매도는 그대로 들고 가는 겁니다. 만기까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콜은 두 계약을 진입했습니다. 뭐 하려고? 원래 의도한 가격을 수취하려고, 먹으려고 두 계약 진입했고요. 두 계약 진입하는 이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한 계약만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한 계약만. 대신에 가격을 높일 수도 있어요. 자, 한 계약만 진입하는 이유는 손절하고 이미 손절로 320달러 손실 받습니다. 그러면 한 330달러 정도에서 한 계약만 진입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이미 내가 방향을 잘못 읽었어. 나에 대한 반성으로 최소 이 계약에서는 콜 쪽의 계약에서는 손실만 면하겠다. 대신에 풋 쪽에서는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겠다. 한 300달러 먹는 걸로 만족하겠다라고 반성의 의미로 두 계약 안 들어가고 한 계약만 진입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방법은. 또 어떤 분들은 초공격적으로 107달러 들어갔잖아요. 110달러, 120달러 요 한 개, 두 개, 세 개 막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안 올라 생각하고서. 이것은 경험 많은 분들이 하는 것이고, 자, 오늘 강의는 일반적으로 하나 손절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일반적으로 두 개를 진입합니다. 하나를 손절했으면. 이게 마틴 전법인데, 이 마틴 전법이 두 번 정도 손절하면 괜찮은데 세 번 정도 손절했을 때는 좀 타격이 있어요. 자, 하나 손절했으면 그 다음에는 두 개 들어갑니다. 이번에 손절했으면 그 다음에 네 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손절했으면 여덟 계약을 들어가야 원래 의도한 가격을 먹어요. 그런데 이게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냥 1에서 1, 그 다음에 두 개 들어간 경우 있어요. 혹시 손절을 연속해서 두 번 할 수 있거든. 원유가 계속 85달러에서 95, 100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방향을 잘못 읽고 계속 이제 콜매도 갔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틴 전법 하면 상당히 타격이 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수를 줄이는 거야. 최소 손실만 보지 말자, 그 거래에서는. 또 하나 방법, 대응 방법. 아예 그냥 콜은 손절하고 진입 안 하는 겁니다. 품만 놔두는 거야. 그럼 그 거래에서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로가. 손익이 없어요. 있어봤자 한 10달러, 20달러 손실이 이익이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득이 발생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 계약에서는 그 종목은 그런 식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어요. 대응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대응하는 방법이 이게 하다 보면 쉬워요. 자, 오늘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보고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십시오, 이제. 지금 원유가 78.83 정도 됩니다. 이럴 때 원유 12월물이 아니라 이게 아마 2월물 정도, 2월물 정도입니다. 원유 2월물인데 79점 됩니다. 여기에서 과연 107달러, 110달러 될 것이냐?
40달러 될 것이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일주일을 지켜보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